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은 깊은 밤에 여러분과 함께 모네를 함께 같이 감상하고 싶어서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구글 아트 앤 컬처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있는 모네 그림들입니다. 이건 지금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 모네의 그림인데요. 여기 보면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게 말과 그림 같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 번역을 끄면요. 네, 픽처레스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 같은. 네, 픽처레스크는 사실 학술 용어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한창이던 1730년에서 1830년 사이에 이제 산업혁명 때문에 막 굴뚝이 많이 생기고 공장 굴뚝에서 연기도 나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연이 훼손되는 걸 보면서 자연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이제 뭐 시골로 가서 자연을 그리는 그런 화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픽처레스크라고 하거든요. 근데 모네도 이런 픽처레스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영국의 픽처레스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야외로 나가서 직접 눈에 보이는 것을 사실 그대로 그리기를 굉장히 원했다고 하죠. 모네는 여기서 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르아브르라고 하는 곳의 항구인데요. 여기가 지금 필라델피아 뮤지엄에서 지금 전시되어 있는 그림인 것 같은데 이게 노르망디인 것 같습니다. 프랑스 북부 지역에 노르망디라고 하는 그 해안 지방이 있죠. 예, 와, 이렇게 돼 있는데. 볼까요? 확대하면 이렇고, 보면,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죠, 여러분. 그런데 보시면, 참 색감이라는 게, 그러니까, 잘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다 조화롭게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사실은 조금 살짝 이상해요, 그렇죠? 이배 같은 경우에도요, 보면 이렇게, 그림자가 녹색으로 칠해져 있죠, 그쵸? 이돛 같은 건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칠해져 있고 하는 걸알수 있는데, 모네 같은 경우에는 사물이 그냥 보이는 그대로 이렇게 색채라는 게 우리가 고정되어 있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과는 빨간색이고, 포도는 보라색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색은 그 사물 고유의 색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빛이 반사돼서 우리 눈에 비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체는 사실은 색의 실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석양이 떠 있는 붉은색 조명, 뭐 석양 같은 붉은색 어떤 광원 하에서는 색채가 또 다르게 보이겠죠? 그렇죠? 그런 걸 일찌감치 깨달았던 화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색채들이 이렇게 배치가 돼서 아주 그 순간순간의 어떤 현장을 잘 포착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예. 실제로 우리가 이 현장에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자,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어도 감탄이 나오네요. 이런 것들이요. 그렇죠? 그래서 노르망디 지방에서 자랐는데 이거 아까 지금 이 그림이죠? 그렇죠? 르아브르라고 하는 곳이고요. 청년 시절에 그는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미학인 픽처레스크의 개념을 흡수해서 소박한 환경에 놓인 오래된 건물에서 특별한 아름다움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르망디의 이런 건물들, 그다음에 해안 배들 이런 것들을 잘 그려냈습니다. 그렇죠? 국기 같은 것도 펄쩍펄쩍거리, 펄럭펄럭거리네요. 여기 보면 사람들도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고요. 아, 그리고 여기 네덜란드에도 갔었던 모양입니다. 잔담이라는 곳인데, 네덜란드. 모네는 종종 프랑스 남부와 런던, 베네치아, 네덜란드를 여행했다고 하는데, 다 물도 풍부하고, 이런 풍차 같은 것도 있고, 풍경이 아름다운 곳들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 아, 재밌습니다. 구글에 지금 이거 로드뷰가, 스트리트뷰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가볼까요, 우리? 이 현장을. 잔담이라는 곳입니다. 실제로 여기를 지금 보고 그렸던 것 같은데요. 보세요, 여러분. 아, 그림 같죠? 진짜. 야, 지금은 이렇게 조금 현대적으로 그렇게 도로도 있고 그렇지만 예전에는 다 비포장이었겠죠, 이런 데가. 그렇죠.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풍차 같은 게. 아름답네요. 그렇죠? 여기 네덜란드 잔담이라는 거. 개울도 있고요. 농촌이고, 아우, 여기 소도 풀을 뜯고 있네요. 너무 아름다운 전원 풍경이네요. 아, 이렇게 집 같은 것도 너무나 예쁘게 이렇게 돼 있고. 이거 제일 코믹한 네덜란드. 코믹한 현대식 풍차도 있네요. 그렇죠? 야,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런 풍경이. 예, 이런 데서 이 풍차 그림을 그린 거죠. 잔담이라는 도시에서. 예, 이거는 사진이고, 이거는, 그림인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쁘죠. 그렇죠? 아까 전에 개울 같은 것도 있고요. 그렇죠? 이거 스트리트 뷰로 보기를 하면은요, 이거 직접 그거 볼수 있어요, 여러분. 미술관 안쪽에서 이렇게 볼수 있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와, 이거 보십시오. 야,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 암스테르담의 반고흐 뮤지엄이래요. 소장품 있게 좋네요. 그렇죠? 와, 이런 데 이렇게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스트리트 뷰로. 와, 이건 뭐, 뭘 누구가 그림이야, 이건. 이거는 모나코? 모나코라는 사람 그림이네요. 아니구나. 클로드 모네 그림이네요. 클로드 모네, 모나코의 모네 그림이고요. 인상파 화가들 그림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렇죠? 이렇게 뭐 이건 까유보트 그림 같은데 이건 뭐 누구의 그림인지 모르겠다. 이런 거. 다 인상파 그림들이 많죠. 그렇죠? 와, 이런 것도 뭐. 아, 이 그림이 누구 건지 보고 싶은데. 아, 잘안 보이네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 반 고흐 뮤지엄의 실내까지 볼수 있어요. 재밌죠? 근데 여기 보면, 클로드 모네는 네덜란드를 세번 방문했대요. 1871년에 아내와 함께 잔담에서 사계절 보냈다고 하네요. 그래서 풍차도 그리고, 고트도 그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넓은 붓을 사용해서, 물 위에 작은 파도를 그렸고요. 이렇게 와 재밌습니다. 멋있죠, 그렇죠? 잔담이라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네덜란드인 것 같죠? 보면 여기도 네덜란드인 것 같습니다. 암스테르담이네요, 여기는. 암스테르담인데 물에 비친 이런 그림자 같은 것도 참 아주 그냥. 멋지게 표현을 한걸볼수 있네요. 그렇죠? 야, 참 신기합니다. 이 하늘 같은 것도 이렇게 붓터치를 이렇게 거칠게 해가지고 그 빛의 움직임 같은 걸 되게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멋있네요. 와, 예. 여기는 어디냐? 휴스턴에 있는 미술관이네요. 와, 진짜. 그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 휴스턴에 가면 이런 걸볼수 있는데, 되게 예쁘네요, 그렇죠? 예. 여기 휴스턴에 있는 미술관이었고요. 그럼 또 다른 걸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는 여기는 암스테르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네덜란드 같죠? 여러분 네덜란드의 이그 집이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지붕 끝쪽이 이렇게 생겼어요. 우와, 여기는 어디냐? 여기도 암스테르담입니다. 그렇죠? 자, 이 그림도 보면 보십시오, 여러분. 캔버스를 꽉다 그냥 그런 물감으로 채우지 않는 그런 볼수 있죠, 그죠? 굉장히 이렇게 엉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빠른 속도로 그려서 그 빛의 움직임을 포착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 흐린 날의 분위기를 탁잘 했네요. 그렇죠? 모네는 네덜란드를 두 번째 방문하는 동안 동안 이 작품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모네는 하늘 부두와 보트가 반사되는 물을 나타내기 위해서 작은 페인트를 사용했다. 작은 붓을 사용했다. 작은 페인트를 사용했다는 건 그거겠죠? 이렇게 보면은 듬성듬성 칠했다는 얘기일 겁니다. 이거 지금. 이게 번역이 잘못, 좀 엉성해서 그런 걸 거예요. 그 다음에 회색 스카이라인. 그쵸? 이렇게 건물들을 이렇게 해서 앞에는 조금 그래도 형태를 알아볼 수 있지만 뒤로 갈수록 이렇게. 그쵸? 그냥. 근데
은곽과 빛만을 포착한 걸알수 있죠. 그래서 느슨한 브러쉬 스트로크와 밝은 색상으로 작업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런 원거리 같은 거는 이렇게 그냥 슥슥슥슥 칠하는 것 같은데, 슥슥슥 칠하면서도 이렇게 어떤 빛의 효과를 내는 게 모네의 대단한 점이겠죠? 그렇죠? 멋있습니다. 이 그림도 참. 와, 이렇게 보면 이거 자세히 보면요, 캔버스 결이 다 보여요. 이렇게 그렇죠? 이런 거는 다 칠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캔버스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그렇죠? 야, 대단합니다. 여기는 어딥니까? 여기는 베테유라는 거. 파리에서 북서쪽으로 90km 떨어진 노르망디 마을이라고 합니다. 여긴 것 같습니다. 야, 여기 프랑스 저기 노르망디라고 하는데, 야, 여러분 이런 거 보세요. 와, 옛 성당 이런 거. 여기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네요. 와, 이제 모네도 여기서 이런 데서 캔버스를 펴고 그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와, 옛날 모습 그대로네요, 여러분. 그쵸, 여러분? 야, 너무 아름답다. 와, 이런 농가 같은 것도 있고, 와, 이 옛날 집 보세요. 너무 예쁘다. 와, 이거 보세요. 이거 뭐야. 그냥 뭐, 그냥. 와, 너무 아름답네요. 진짜. 그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야, 집 자체가 예술이고, 이런 데서 캔버스 펴놓고 딱 그림을 그리고, 진짜. 자연 자체가 예술입니다, 그냥. 모네는 이곳에 집을 세놓고 13세기 로마네스크 양식의 교회와 주변 시골 마을을 그렸다. 여기서 모네가 교회를 그렸던 정확한 지점을 알수 있다. 그래서 뭐 여긴가? 여기 뭐 이런 데인가? 잠시만요. 여기네요. 그쵸? 이런 거, 교회. 여기 보면 아까 전에 있었죠? 요런 거, 뾰족한 탑 이쪽에. 1880년대 그림인데, 여기 교회 같은 거 지금하고 뭐 하나도 다를 게 없네요, 그쵸? 그 당시에 130년 전인데 너무 예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그렸고요. 그 다음에 그는 봄부터 겨울철 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절에 이 지역을 이렇게 그렸다. 대부분 실외에서 그렸고, 그렇죠? 그 전까지, 모네 전까지는 그 화가들이 스튜디오 안에서 주로 인물들 그리고 역사화 같은 거 많이 그렸지만, 모네는 캔버스를 들고 가서 빛의 효과를 이렇게 추구했죠. 정말, 아, 이건 근데 붓터치 하나하나가 진짜. 여러분, 이런 거는 그냥 대충 슥슥 그냥 이렇게 곡선을 그린 것 같은데, 설랑설랑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런 표현들. 아, 그 다음에 이런 거. 물론 흐릿하고 정확하게 윤곽이는 없지만, 집들이 진짜 이렇게 모여있는 이 모습 같은 것들을, 전체적인 윤곽은 아주 그냥, 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아주 그 정확한 그러한 느낌은 아니지만, 굉장히 뭐라 그러죠? 이 세심하다고 하는, 정밀하고 세심한 느낌이 드는, 이런 모순된 그런 게 동시에 드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합니다. 그죠? 이렇게 막 윤곽선을 그리거나 해서 막 자로잰 듯이 그리지도 않았는데, 붓으로 이렇게 대충대충 그린 것 같지만,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멀리서 쳐다보면요, 진짜 집 하나하나가 제대로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되게 신기합니다, 이거. 야, 크기도 되게 크네요. 650, 그러니까 6m, 뭐 8m나 되는 그림이네요. 야, 대단합니다. 저는 뭐 미술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렇게 감상적인 평가밖에 할수 없는데,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행복하네요. 예. 야, 이런 것도 대단하네요. 어디입니까, 여기는? 바랭게빌, 프랑스 내에서 서쪽 노르망디 해안이다. 와, 여기 되게, 여러분 이런 그림 보면은
바람이 그냥 쌩쌩 부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파도가 막 치고 막 이런 거. 야, 이렇게 질풍노도라고 해야 되나? 노도. 여기서 막 바람이 확 불고 있고, 그죠? 이런 느낌이 드네요. 아, 그리고 이거는 참 이런, 야,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보라색하고 붉은색 계통으로 이렇게 칠해서 참 신기합니다. 그쵸? 이거는 노르망디. 그러니까 노르망디도 자주 다녔나 봐요. 그렇죠? 바렌게빌에서 16세기에 지어진 생벨리의 작은 교회와 바다를 바라보는 작은 오두막. 이게 작은 오두막이겠죠? 바다를 바라보는. 와, 사람이 살았을까요? 와, 왜 이런 데 집을 지었을까? 참 신기합니다. 별장의 붉은 벽돌은 주변 단풍과 녹색 균형을 유지한다. 그러네, 진짜. 그래서 이렇게 대비가 돼서 이게 더 강렬하게 보이나 봐요. 그렇죠? 파란색으로도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 이렇게 자세히 보면 서로 강렬하게 대비되는 색들이 이렇게 병치되어 있는데도 되게 진짜 그렇게 보이네요. 그렇죠? 바다도 우리는 파란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레몬 색깔로 이렇게 빛이 반사되는 부분을 이렇게 그렸네요. 야, 신기하다. 근데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일까요? 그렇죠? 멀리서 보면. 그리고 여긴 리비에라라고 하는데, 여긴 어디야?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리비에라를 그래서 점점 더 증가되고 있는 유럽의 철도망을 이용해서 지중해 쪽으로 더 밝은 남유럽으로 떠났나 보네요. 좀 색채가 더 밝네요. 그렇죠? 와, 여기가 리비에라인가 봐요. 여기 이탈리아. 와, 옛날 이런 글들도 있고. 와, 이거 뭐야? 바단가요, 여기? 바단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 있고. 와, 남유럽풍이네. 진짜 그게 느껴지네요, 여러분. 예쁘다. 그쵸? 되게 예쁘네요. 참, 유럽은 이런 게참 멋있어요. 이렇게 건물도 옛날 건물 이렇게 자연과 잘 조화되게 이렇게 짓잖아요. 그렇죠? 볼상스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야, 재밌네요. 옛날 집 그대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리비에라. 1884년 해안에서 작업한 문에는 돌체 아쿠아의 극적인 15세기 다리와 같이 이탈리아 국경. 이런 거네. 돌체 아쿠아. 이거 그대로 옛날에 있었나 보죠? 이런 다리가. 다리 그린 게 있나? 왜 그림이 안 나오냐? 크게 볼까요? 이건 모나코네요. 재밌다, 진짜. 그냥 보고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은데, 이 느낌은 뭘까요? 아, 여기는 지베르니의 그거네요. 자신의 별장이었나? 주거지였나? 자기 그거죠? 일본식 정원을 이렇게 가꿔놓고서 수련을 키웠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 수련과, 그렇죠? 정원이. 일본식 계단이라고 해서, 그렇죠? 모네도 거기에 일본의 우키요에라고 하는 판화에 아주 깊게 빠져 있었죠? 와, 그래서 수상정원. 그래서 여기 보면, 수련도 키우고, 붓꽃도 키우고, 그랬죠? 그래서, 참 아름답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대단하다. 그죠? 와, 이게 기하학적인 어떤 그런 형태미도 있는데다가, 색채 조화 이런 것과 구도 같은 것도 너무나 질서가 있고, 진짜 좀 영적인 추상화에 가까운 그런 경지로 들어서는 것 같아요. 그쵸? 아, 멋있다. 너무 멋있네요. 근데 이 사이트에서 여러분 좋은 게 여기 여러분 꼭 가보세요. 여기 가면 되게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림을 크게 볼수 있어서 참 좋네요. 이렇게 해서 확대돼서 보는 것을 볼 수도 있고, 스트리트 뷰도 볼수 있으니까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나중에, 근데, 모네가 야외에서 하도 작업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그 하얀 캔버스에 이렇게 자꾸 그 빛이 반사되면 눈부심 때문에, 그쵸? 눈이 계속 약화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실명됐다고 그러죠. 그쵸? 야, 이거 다 끝이 끝났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살펴봤는데, 야, 저기 무슨 암스테르담부터 이탈리아 뭐 이런 거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림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 자주 여러분들과 함께 그림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 의견도 듣고 그러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요. 예. 이상 서가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